혹시 운동을 평소에 하시나요? 4년 전에 하고 4년 전에. 자, 가보자. 가보자. 아, 오늘 앞머리도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저는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뭘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시부뜸입니다. 평소 네. 운동은 하세요? 평소에 가끔 하고 있어요. 가끔? 네. 최근에 한 최근에 운동이? 최근에 한 세 달 전. 가끔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혹시? 1년 전. 그러면 오후 2시까지 네. 최조실로 그곳으로 오시면 이제 운동 지도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따 봬요. 목표를 포착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점심 안 드셨어요? 먹었어. 이거는 뭐예요? 디저트. 디저트에 따로 있어요. 혹시 운동을 평소에 하시나요? 4년 전에 하고 4년 전에. 해야지, 해야지. 지금 오후 2시에 제가 체조실에서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체육관 가보셨어요? 4년 전에. 오, 진짜 노래, 진짜 노래소리 들리는데? 노래 안 꺼! 차렷, 열중샷, 차렷.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연습생 준비하시는 거예요? 싫어. 여기 회사 맞아요? 회사 맞아요. 회사에 왜 노래방이 있어요? 혹시 노래방을 좀... 최근에 운동 언제 하셨어요? 운동... 지금 노래를 부르실 게 아니라요. 2시까지 체조실로 모입니다. 당장 뛰어가 주세요. 네. 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최근에 운동 언제 하셨는지. 어제 했습니다. 진짜요? 저는 요즘에 회사를 바빠서. 네. 한 달 전쯤에. 회사가 바쁜데 지금 이 당구대에서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여기 직원분들 운동을 시켜드리려고 네.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왔는데 회사 복지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줘보세요. 누가 지금 당구를 치고 있으네요. 절대 지각하시면 안 돼요. 빨리 뛰어가세요. 뛰어가세요. 뛰어. 나가. 나가. 요건 또 뭐야? 세게 세게 세게. 뭐? 재밌어요? 대체 이 회사 안에 왜 오락실이 있어요? 아니 사장님이 오픈마인드 약간 오픈마인드? 네, MZ 약간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그럼 같이 하세요. 아이고 운동 좀 하세요. 저 다음 달부터 하려고. 아! 해야지 해야지. 좀 시간이 없어요. 당장 뛰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빡세신 걸로 유명한 당연하죠. 빨리 빨리 이동하세요. 뛰어나가세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몇 시야 몇 시 몇 시 얼른 안 옵니까? 얼른 뛰어들어옵니다. 동작을 느리지 말입니다. 당장 뛰어들어오세요. 한 분 어디 가셨어요? 여기 여기. 자 운동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오 좋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특별관리 대상. 워밍업. 운동 전에는 워밍업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리를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요. 양 무릎 위를 잡아주시고요. 자, 골반을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보내볼게요. 발끝을 당기고 발끝이 내 종아리 쪽을 앞정강이를 향하도록 꾹 눌러주세요. 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금 더 깊이 앉아볼 거고요. 등이 구부정하지 않고 위로 몸을 꺼내주세요. 좋겠죠? 매일매일 안, 어? 무릎이 혹시 안 펴지시나요? 무릎이 왜 안 펴지시지? 아 이렇게 노는 거군요. 이렇게 자 발목을 더 당겨주세요. 아니 이 유연성을 갖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셨던 거예요? 네 반대쪽 뒤꿈치가 절대 어이구 관리를 또 받고 싶으셔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발 자세로 먼저 세팅을 해볼게요. 자, 고양이 자세라고도 하는데요. 배와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내리면서 고개와 엉덩이는 뒤로 보내주세요. 고양이 자세처럼. 자, 이제 호흡을 내쉬면서 척추를 둥글게 말아주세요. 반대쪽 다리도 뜰게요. 홀드합니다. 자, 엉덩이 아예 안 움직여요.
오른쪽 다리만 앞쪽으로 접어서 아니 발가락만 터치. 엉덩이 안 움직이. 엉덩이 누르면 제가 요거 10번 할 거예요. 터치 10번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네네 좋아요. 가슴 내밀어요. 가슴 뒤로 젖혀요. 네. 그리고 배꼽 바닥에서 좀만 더 이렇게 이렇게 잠시 홀드. 좋아요. 여기 좀 더 밀어내주세요. 저를 밀어내세요. 저를 밀어내세요. 그대로 유지. 꼬리뼈 살짝 말아볼까요? 이렇게 유지. 꼬리뼈를 말아주세요. 꼬리뼈 요추전만 있어. 요추전만 있어. 잠깐 스티커. 요추전만. 요 요추 좀 더 길어지게. 또 하체 운동하면 심으뜸 아니겠습니까? 이 앞쪽에 튀어나온 골반 뼈가 있어요. 이 뼈에다가 추를 쭉 내리면은 거기에 두 번째 발가락 정도를 맞춘 게 내 골반 너비예요. 골반은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절반씩. 한 발씩만 열어줄게요. 자, 양쪽 무릎 바깥에 누가 내 손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어요. 엄청 열어요. 유지! 유지! 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나만 힘든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양 발로 바닥을 누르세요. 그리고 조금씩 일어나세요. 내 몸에 스티커 몇 개씩 있는지 모르죠?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이거 손이 조금 앞, 두 다리를 살짝 가깝게 만들어 볼게요. 자, 골반 잡아볼게요.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서 떼볼게요. 자, 왼발을 바닥으로 뿌리 내려주시고 키가 위로 커지고 상체 세워주시고 자, 10번 위로 올릴 거예요. 둘, 밸런스, 셋. 그리고 무릎을 살짝 접어볼 거예요. 여기서 팔벌레뛰기 10개만 할 거거든요. 호랑이 코치와 자, 팔벌레뛰기 10개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가볍게. 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스티커 몇 개인지 좀 세주세요. 몇 개세요? 한번 뒤돌아봐 주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늘 호랑이 선생님과 한 운동 클래스 어떠셨는지 괜찮으셨나요? 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잠시 Q&A 시간을 갖고 게 아니라 요즘에 사람들이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이 너무 네. 많은데 네.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법 있으면 네. 라운드 숄더는 결국에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이 자세로 가는 거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있는 게 가장 최악이에요.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움직이기를 추천해요. 기지개를 펴거나 그냥 양손을 머리 뒤에 한번 이렇게 깍지 껴보세요. 살짝 모아보세요. 목을 앞쪽으로 뽑아내듯이 살짝 당겨볼게요. 앞쪽으로 위로 들어 올리면서 팔꿈치를 열어볼게요. 그러면서 쇄골뼈를 천장으로 뽑아 올립니다. 천천히 팔 풀어주시기만 해도 개운해져요. 네, 운동도 중요하긴 한데 네. 평소에 건강관리할 때 식단 관리도 하시잖아요. 식단이 궁금하신 거죠? 저는 특별한 식단을 하진 않고요. 체중을 관리해요. 저는 지금 십몇 년째 52kg라는 체중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항상성이라는 게 몸에 세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를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가면 알아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54, 5가 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언제나 체중을 돌릴 수가 있고 오랜 시간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먹고 저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의 활동량, 에너지 뭐 총량, 먹는 양 이게 밸런스가 되게 말도 안 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먹고 생각보다 주당이고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진짜 많이 먹어요. 피곤하니까 뭐 맛있는 거 먹자 하면 또 먹어요. 근데 먹었다고 거기에 와 나 살쪘어 이게 아니라 먹었으니까 운동하자 뭐 먹었으니까 내일 좀 덜 먹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회로를 돌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과 좋은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난 김에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아, 요즘에 다리가 안 찍혀요. 스쿼트 해가지고. 으아.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고생했습니다. 자. 이쪽이죠. 자. 요 두 분과 요 분들은 제가 이제 따로. 좋아요. 벌써 안 돼. 어떡해. 사시나무. 근데 진짜 코어가 많이 안 좋으시. 평소에 코어 운동 안 하세요? 엉덩이 서로 조이세요. 일곱, 여덟, 다시 내리고. 오, 아니요, 끝났다. 네. 다섯.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진행하세요. 오, 진짜 잘하신다. 오늘 HD 현대오일뱅크 직원분들과 함께 코어 운동, 하체 운동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 직원분들도 영상 보시고 또 꾸준히 따라하면서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